자, 여기다가요. 네, 먼저 리플렉션을 줍니다. 리플렉션. 네, 오른쪽 버튼 우클릭을 한 다음에 예, 리플렉션. 근데 하시다가 한번더 줬어요. 그러면 리플렉션이 두 개가 나오죠? 이때는 하나를 지우셔야 돼요. 여기 화살표를 여시고 리플렉션 나오죠? 1번을 마우스 클릭 리무브 해주시면 네, 지워집니다. 자, 다시 플로어 쪽으로 가셔서 지금 렌더가 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라이브 업데이트를 해놔서 렌더가 자동으로 되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바닥이 너무 반짝거리죠?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뭘 집어넣을 거냐면요. 우선, 필터 부분에 비트맵을 주고,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네. 여기서 뭘 주냐면 제가 요 콘크리트 리플렉트라고 돼 있는데 얘를 넣어줄 거예요. 자, 얘를 넣어주고 OK를 눌러주면 얘가 부분 어떤 데는 반사가 잘 되고 어떤 데는 반사가 안될 거예요. 왜냐면 이 필터에 들어간 애가 어떤 애냐면 네, 어떤 애냐면 얘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 회색 부분과 얼룩얼룩 하얀색들이 이렇게 있어요. 사실 좀 좋지는 않은데 제가 좀 더, 더 모양을 예쁘게 자연스럽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좀 어색하게 만들긴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회색 부분은 여기도 이제 짙은 부분이 있고 조금 밝은 부분이 있고 더 밝은 부분이 있고 밝은 부분에도 노이즈가 있고요. 이게 뭐냐면 이 흰색에 가까운 이 부분은 필터라고 치시면 여기가 예, 반사가 좀더 심한 거죠. 여기보다. 그러니까 여기는 반사가 좀 약하고 여기는 심해지고 뭐 이런 식의 네, 예,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필터에 넣어주면 이제 좀다 자연스러워져요. 왜냐면은 이제 아시다시피 군데군데 좀더 맨들맨들한 데가 있고 좀 반사가 좀덜 되는 데가 있고 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필터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리플렉트 1.0이라는 값을 저는 0. 네, 8 정도로 예,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반사도 좀더 흐려지게 반사가 되겠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최종에 가서 이 서브디비스 값을 네, 조금 높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야지 이제 퀄리티가 부드럽게 잘 나오니까요. 자, 일단은 여기는 이제 X 눌러서 꺼주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벽 쪽의 재질도 마찬가지 예, 벽은 네, 얘죠. 예,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 네, 리플렉션을 해주시고요. 얘도 마찬가지 필터에 똑같은 애를 넣어줄 거예요. 비트맵 네, 얘를 넣어주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OK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얘는 리플렉트 값 역시 0.8 0.8로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 하이라이트 값은 0.6으로 해서 좀더 예, 광택되는 부분이 예, 조금 더 밝아지는 느낌이 나도록 지금 살짝 밝아졌죠. 여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빛을 받았을 때좀더 밝아지도록 이렇게 제가 좀 바꿨고요. 그다음에 이 리플렉션이라고 되어 있는 M을 들어가서 여기 지금 1 1.55라고 되는데 제가 여기다 1.7 정도로 해서 조금 더 밝게 예, 반사가 좀더잘 되게 예, 좀 해줄 겁니다. 네, 얘도 1.7 이렇게 해서 예, 조금 더 반사, 그러니까 수치를 높이고 전체적으로 반사를 주시려면 반사가 조금 더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얘를 네, 이렇게 1.2 이렇게 해서 반사를 전체적으로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살짝 더 밝아졌죠? 자, 이 상태에서 예, 렌더링을 네, 진행을 해보면 네, 렌더링 제가 렌더링을 하려고 했는데 멈추고요. 다시 씬을 한번 다시 누를 거예요. 그 이유는 네, 그림자 방향을 제가 바꾼 줄 모르고 네, 다시 진행을 한 거라서
다시 랜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렌더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은 이게 보면, 네, 어둡고, 또 그다음에 유리 재질 지금 좀안 했는데, 유리 재질도 하면서 네, 조명 세팅까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소를 하고요. 자, 유리 재질은, 네, 유리 재질은 매우 간단한데, 뭐, 트열 창을 여시고, 네, 얘예요. 지금 프리뷰 눌러보면, 네, 얘인데, 얘를 마우스 클릭, 리플렉션 한번 주시고요. 그럼 이제 유리 재질이에요. 그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에 리프렉션, 맨 밑에 있는 걸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돋보기처럼 유리가 변해요. 자, 요두 가지, 네. 요두 가지, 리플렉션하고 리프렉션하고 요두 가지만 체크해서 주시면 그냥 유리가 돼요. 더 만지실 건 없습니다. 네. 간혹 반사를 좀더난더 주고 싶다. 그러면 얘를 그냥 높여주세요. 그럼 반사율이 좀더 심해져요. 근데 반사가 심해지면 거울 같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적당히 네,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명을 한번 넣어볼 건데, 조명은 네, 여기 보면 렉탱글 조명, 사각형 조명을 여기서 다시 한번 사각형 조명을 클릭해서 해서 네, 만들었습니다. 자, 파란 면이 바깥쪽으로 향해 있는 지금 이 조명은 빛이 안쪽으로 나갈 거예요. 특별한 설정을 안 하면 뒤쪽으로 안 나오고 앞으로 나갑니다. 흰색 부분. 또 렉탱글 조명을 또 이렇게 해서 하나 더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도 조명을 또 하나 만들어서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조명을 넣는데 마우스 클릭해서 조명의 수치를 저는 30이 아니라 50. 그 다음에 인비저블 보이지 않도록 할 거고요. 여기가 투명해지도록. 그 다음에 이게 반사로 이 네모난 판이 거울이나 뭐 이런 아주 반사 값에 반사가 되지 않도록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트라이트 인비저블 얘는 50이고요. 그다음에 네, 리플렉션 오케이. 여기도 인비저블 리플렉션 오케이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해상도를 크게 걸었을 때 노이즈가 생긴다 그러면 그림자들의 노이즈가 생긴다 그러면 이 서브디비스 값을 36이나 이렇게 24나 36으로 높여주시면 되게 부드러워집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네. 그 다음에 조명 중에, 예, 여기 이 내부가 아까 어두웠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안쪽으로 조명을 또 넣어줄 거예요. 여기에다가는, 네. 렉탱글 조명으로 똑같이. 네, 이렇게 해주시고, 이 조명이 위에 천정에 붙지 않도록 살짝 내려주시고요. 또 벽면에 붙어 있지 않도록 조금 이쪽으로 띄우겠습니다. 왜냐면 이러면은 여기서 벽면에서 이게 빛이 너무 강하게 받기 때문에. 얘는 에디트 라이트에 가셔서, 역시 인비저블 체크해주시고, 얘도, 네, 한60 정도 주고요. 칼라를, 네, 이렇게 해서 약간 불그스름한 조명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리플렉션도 역시 오케이 해주시고 오케이. 그다음에 얘는 네, 마우스 우클릭 컴포넌트로 만들어서 얘는 복사를 해서 예, 옆에다가도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에서 네, 이렇게 씬을 봤을 때이 조명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제 옆에 지금 조금 드러났죠? 그래서 얘를 안에 들어가서 작게 하지 마시고 바깥에서 스케일 버튼으로 네, 살짝 작게 이렇게 줄입니다. 네, 그리고 또 얘를 또 복사해서 이번에는 네, 이쪽에다가 얘도 여기 있으면 보이니까 네, 이쪽에다가 놓고요. 얘도 스케일 버튼으로 좀더 키워서
네, 이쪽에다가 이렇게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조금 위로 이렇게 들어가게. 자, 그 다음에 렌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렌더를 시작을 했는데, 자, 인비저블을 체크했기 때문에 조명에 빛은 들어오지만, 내부로 빛은 들어오지만, 바깥이 투명한 걸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조명이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지금 밝게 보이기 시작했고요. 근데 여기는 좀 생각만큼 밝지가 않네요. 좀더 밝았으면 좋겠는데, 밝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취소를 눌러주시고, 네, 여기서 제가 이 조명을, 네, 좀더 가까이 놓고요. 그다음에 얘를 익스플로드를 한 다음에, 그럼 이제 쟤네들이랑은 이제 컴포넌트가 깨지는 거죠. 얘만, 네,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얘만 강도를 60에서 100으로 바꾸고요. 지금 보니까 좀더 와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쉬프트 누르고 이러면 너무 많이 오니까 여기까지만. 그다음에 렌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빛이 조금씩 나오고 있죠. 네, 지금 렌더가 계속 되고 있는데, 보니까 이제 요 프레임도 색깔 지금 이제 재질 더 들어가야 될것 같고요. 여기 글씨 좀 들어가야 될것 같아서 일단 렌더를 멈추고 다시 또 재질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머티리얼 창을 열시고 새로운 재질을 넣는 건 이제 아셨을 텐데, 자, 보세요. 일단 컬러에 가셔서, 자, 얘는 프레임이니까 어둡게. 여기도, 네, 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리플렉션 한번 주고요. 여기만 0.7 정도로 바꾸고, 그 다음에 얘도 0.6 정도로 해서 광택만 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글씨도, 여기 있는 글씨, 여기 있는 글씨, 자, 역시 모텔 창 이번에는 블랙으로 씌워주고요. 얘도 드럴창에서 리플렉트. 얘는 이제 반사 조금 한번 거울 같이 조금 더 반사를 한3 정도? 그래서 이렇게 반사가 3좀 심한가? 한 2.5 이렇게 해서 반사를 주고요. 얘를 0.6 정도 줄까요? 그럼 이제 광택이 살짝 생길 건데,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 정도면은 네, 될것 같고, 요 값을 좀더 높여줄게요. 여기 노이즈가 좀 사라질 거거든요. 대충 이렇게 해놓고, 렌더를 네, 테스트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렌더링이 다 됐는데요. 지금 보면은 이제, 자, 이런 데 보면 반사가 좀 많이 되고, 이게 좀 적게 되고, 반사되고, 많이 이게 좀안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 매핑을 좀 자연스럽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룩얼룩 보이는 거죠. 그리고 얘도 요만큼 반사 안 되고, 여기는 반사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뭐였냐면 필터였다는 거죠. 필터를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부분도 이제 여기 보면 바닥 있잖아요. 바닥도 여기가 반사되고 여긴 반사 안 되고 이런 거 부분들, 여기도 반사가 살짝 됐다가 안 됐다가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반사만 주면 여기가 그냥 반사 여기서부터 똑같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루어지면 좀더 자연스러운 렌더링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필터를 좀 사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전에 먼저 매핑 소스를 잘 만드셔야
예, 이런 게 된다는 거죠. 이게 매핑 소스가 잘안 되면은 사실 이런 느낌이 잘안 나요. 그러니까 연습 많이 해보시고요. 그러니까 뭐 저도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보면은 네, 이런 것들 이렇게 반사되는 것들이 네, 얘가 똑같이 리플렉트 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될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되면은 그요 칼라 컬렉션으로 좀 더, 예, 세팅을 이제 좀 해서, 요렇게 해서, 좀더 이제 톤을, 네, 콘트라스트나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해주시려면 이렇게 좀 강하게 해주시던가, 뭐 그런 것들을 좀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최종적으로 렌더 걸기 전에 좀더 이렇게 톤을 좀 맞춰주시고, 네, 적당히 됐다 싶으면은 이제, 또 최종 렌더를 걸어주시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저 같으면은 이제 느낌이 이제 요거를 PNG로 저장을 할 거예요. 저장을 할 건데 PNG로 저장을 하면은 제가 이제 미리 저장을 해놓은 게 있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NG로 저장을 한첫 번째 이제 지금 좀 전에 렌더했던 것 같은 건데 얘가 지금 네, 요거랑 요거를 가리면 이게 PNG로 저장하면 이게 투명하게 예, 들어옵니다. 배경이 이렇게 따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합성을 이렇게 예, 배경을 가져다가 넣으면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배경이 이렇게 이제 모자라거나 아니면은 이그그 뭐라 해야 돼 투시가 안 맞는 배경들이 많아요. 왜냐면 배경을 뭐 투시 맞춰가지고 딱딱 맞춘 배경을 뭐늘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인터넷에 찾다 보면은 그렇게 이제 딱딱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하늘이나 이런 부분은 네, 대부분 맞기 때문에 그냥 쓰시는데 이 앞부분은 미리 렌더링에도 이런 렌더가 되는 것들이 좀 렌더를 해버리는 게 나아요. 이 부분은 잔디도 그래서 렌더를 좀할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볼 건데 네,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하면 렌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이게 예, 이렇게 해서 보면 이게 렌더링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자 렌더를 하는 방법은 네 이제 그 아주 간단한데 뭐 간단하다기보다는 네 그래도 조금 네,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여기 보면은 클래스 3D 웨어하우스 예, 3D 웨어하우스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3D 웨어하우스로 검색하시면 요게 나오죠. 여기다가 글라스라고 검색하면 요게 나올 거예요. 다시 한번 할까요? 글라스로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많은 게 나와요. 근데 이 중에 제가 쓰는 거는 좀 전에 이렇게 요거죠, 요거. 요걸 쓰는데 얘를 다운받으시면 어떤 애가 튀어나오냐면, 제가 그냥 다운받을까요, 바로? 네, 얘를 클릭하시고, 다운로드. 네, 또 했죠? 그럼 요거를 클릭해서 열어보면, 요런 애가 나와요. 네, 요런 애 나오는데, 이게 지금 렌더링한 이미지가 이제 대표 이미지로 얘는 해놓고, 실제로는 이렇게 돌려보면, 네, 멈추네요. 네, 실제로는 돌려보면 이렇게 잔디가 나와요. 네,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어떤 애냐면, 이 더블, 그, PNG 파일은 투명하다는 거 아시죠? 이게 PNG 파일을 네, PNG 파일을 네, 스케치업에다가 집어넣으면 그 PNG 파일의 투명한 부분이 이렇게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잔디처럼 이렇게 뾰족뾰족 보이죠? 네, 그래서 이제 컴포넌트에 가 보시면 모델의 컴포넌트에 가 보시면 잔디 컴포넌트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 요거 하나를 이제 여러 개로 만들어서 이 컴포넌트를 만든 거예요. 네, 이제 그 중에 이제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여기서 이제 여기 재질이 이렇게 보면은 가만 보면 끝에 여기 까만색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이게 나중에 렌더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재질 만든 사람이 잘못 만들었겠지만 수정을 해야죠. 포지션으로 얘를 살짝 드래그 해줍니다. 드래그 해주면 커지면서 네, 윗부분이 없어지죠? 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없어지면 이제 깨끗해졌으니까 요걸 다시 컨트롤 C. 얘를 바꿨기 때문에 나머지는 얘네들이 다 같이 들어가는 거라서 얘가 같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얘를 컨트롤 C 복사해서 여기다가 컨트롤 V 해서 넣으시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도 배치를 밑으로 살짝 건물이라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게 이렇게 있는데 안쪽에선 지금 이제 요거 이 V-Ray 요 라이팅 때문에 안 보이는데요. 요게 이렇게 잔디가 실제 위치에는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렇게 해서 이쪽에 생기겠죠, 바닥에.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은 이제 밑으로 이렇게 내려놓으시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또 복사를 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복사, 그다음에 곱하기 10 하시고 10 했더니 이제 넘치네요. 뒤쪽으로 이쪽으로 갈 필요는 없으니까 앞으로 좀더 빼주시고 어차피 안 나와요, 이쪽은. 그다음에 얘는 또 앞으로 컨트롤 키 눌러서 복사 또 곱하기 10. 그러면 이제 이렇게 조금 이제 컴퓨터가 버벅댈 텐데 이 정도는 해놓고 씬으로 돌아가셔서 렌더링을 할 건데 자 여기서도 이제 전체를 다 렌더를 한번 다시 거는 게 좋긴 하지만 부분 렌더가 필요한 상황이죠. 요만큼만.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요거를 체크를 한 다음에 요만큼을 부분 렌더를 해서 합성을 할 겁니다. 렌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사실 요 경계가 어색하게 좀 잘린 듯이 나와요. 렌더가 다 되면. 왜냐면은 요거에 의해서 색깔이 서로 난반사되면서 이제 색깔들이 변할 수 있거든요. 서로. 근데 이제 그러면 포토샵에서 조금 이렇게 흐리면 되기 때문에 이미 이건 또 저장을 해놨잖아요. 우리가 PNG로. 그러니까 살짝 지우개로 이렇게 뭐 마무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쓰시는 게 이제 아무래도 시간적인 걸로 봤을 때는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요것만 렌더해서 요것만 저장한 다음에 요만큼만 따가지고 합성을 할때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체 다 렌더 거시는 건 손해예요. 시간적으로. 네, 이제 렌더가 다 되고 있는데요. 요거 이제 렌더 중이지만 이거 체크 풀면 이제 라인이 없어져요. 라인이 없어진 자리 보시면 그래도 어색한 게 보이실 거예요. 약간 안 보이나요? 네, 뭐 크게 막 차이 나진 않는데 차이가 안 나네. 날 때도 있습니다. 네, 여기가 선으로 이렇게 남을 때가 있어요. 지금 여기죠, 요 자리 풀어보면 안 보이네. 살짝 보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요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이 상태에서 이제 저장을 또 해줍니다. 여기다 다 걸어줘야겠죠? 네, 이렇게 해서 렌더가 다 됐고요. 이거를 이제 다시 저장을 두 번째 걸로 해서 저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장을 해주면 이 상태에서 이제 포토샵에 가셔서 리터치를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요 부분에 있어서 자 이런 거를 잘 같이 보시면 좋은데 자 여기서 지금 이제 현재 렌더가 다 됐을 때네이 부분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이 부분을 합성을 하려고 포토샵에서 이렇게 해줍니다. 얘를 불러놓고 지금 이 파일을 불러놓고 다각형 툴로 따요. 따기가 쉬우니까 이렇게 따가지고 컨트롤 C 복사하기 한 다음에 여기 가서 컨트롤 V를 눌러줍니다. 닫고 컨트롤 C
다음에 여기 가서 네, 요게 이제 없다고 치죠. 컨트롤 V. 그래서 여기를 이제 여기다 위치를 맞추죠. 맞추면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경이 될 만한 애를 찾아서 또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줘요. 자, 배경은 제가 좀큰 애를 가져와서 하늘밖에 안 보이죠? 컨트롤 T를 누르면 이렇게 배경이 이제 요거를 쉬프트 누르고 줄이시면 되죠. 이때도 쉬프트를 누르셔야 되지 또막 쉬프트 안 누르시면 이렇게 그림이 늘어나거나 이러니까. 물론 뭐좀 해도 상관은 없는데 스케일을 좀 맞춰주는 게 좋죠. 네, 이렇게 해서 대충 이렇게 놓고 그림자는 아무래도 이제 뒤, 예, 아, 배경은 아무래도 뒤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미지 뒤쪽으로 보내주시고요. 요거를 이렇게 해서 적당하게 맞춰줍니다. 저는 한요 정도? 이렇게 살짝 컨트롤 T로 조금만 키워줄게요. 이렇게 해서 화살표 키로 좀 움직이고 엔터 눌러주고요. 자 이제 이 부분이 좀 어색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위쪽에 레이어를 찾아서 지우개로 그냥 지우개로 좀 작게 해서 살짝 이렇게 끝머리만 이렇게 지워줍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얘하고 얘 색감이 좀 다르죠? 그래서 컨트롤 M을 눌러서 컨트롤 M이 지금 한글이라서 안 먹나 보네요. 자, 여기서 이미지 여기서 커브 살짝 밝기도 적당히 조절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요거죠. 컨트롤 U 채도 조금 높여주시고요. 너무 높으면 좀 그렇고, 살짝 노릇으로만 이 톤하고 좀 맞추려면 조금만 더, 살짝 밝기도 적당히 해주시고 최대한 일단 맞춰줍니다. 그다음에 OK를 눌러주고, 어느 정도 이제 얘랑 비슷해졌다 그러면은 하고 밑으로 내려놓으면 좀 톤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얘를 컨트롤 일단 지금 뒤에 배경이 사실 조금 너무 너무 선명하거든요. 이유는 이제 내부가 이렇게 찍히면 사실 여기는 좀 하얗게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아 죄송합니다. 타투키가 안 먹죠 지금. 여기서 커브로 해주시고 톤을 살짝 밝게 해주세요. 이렇게. 원래 이걸 먼저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고 됐죠? 조금 이 정도, 좀 너무 날아가면 사실 이런 건 조금 원래 사진 찍으면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데 그렇다고 또 저렇게 할순 없죠? 이렇게 그다음에 다시 얘를 여기서 컵으로 다시 얘도 또 이렇게 맞춰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서 조금만 채도만 살짝 이렇게 높여주면은 톤이 어느 정도 맞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 그 간단한 렌더링 리터치하고 재질 입히고 그다음에 이제 재질 입혀가지고 렌더링해서 리터치하는 과정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조명 이렇게 분위기 내주는 거 이런 거 잊지 마세요. 왜냐면은 공간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급해서 이제 이런 부분만 조명 딱 놓고 뭐 이런 부분은 그냥 까맣게 두는 부분들이 많은데 꼼꼼하게 이런 부분 신경 써주시고 또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싫다고 이 뷰를 안 만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깊이 들어가 있는 뷰들을. 근데 보면 화면의 뷰가 뷰 중에 이렇게 공간 내부로 이렇게 조그맣지만 조금 깊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어야 전체 공간에 대한 어떤 깊이나 이런 것들도 느껴지고 다양성도 있기 때문에 이제
공간에 이제 이미지 자체가 재밌어지죠. 만약에 여기가 없다고 생각하면 되게 단조로운 이미지가 될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이렇게 네, 진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 전체 내용에 대한 이제 파일이나 이런 것들은 네, 그 영상 게시판에다가 다 세팅을 해놓을 테니까 네, 찾아서 다운받아서 네, 한번 테스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